반갑습니다. 장말 파파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스트코에서 홀리데이 트리 랜턴입니다. 와이프가 할인을 해서 싸게 사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밤에 불을 비추면은 예쁩니다. 저는 간접 조명도 비춰서 더 예쁘게 이제 불을 해봤습니다. 요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이 뭐냐면은 건전지가 들어간다는 거.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이게 소모가 빨라요. 건전지가 C타입 1.5V 3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6시간 타이머가 설정이 되어 있고, 제가 요걸 하루 이틀 채 안 되게 제가 켜놨는데 배터리가 금방 소모가 됐죠. 그럼 또 버려야 되면 또 사야 됩니다. 이게 단점입니다. 저는 이제 계속 해놓고 이제 빛을 즐기고 싶은데 배터리 소모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해냈습니다. USB 전용 케이블을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이제 전기를 넣자 해서 이제 개조 작업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뭐 납땜도 필요 없고 뭐 다른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거는 이제 USB 케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전원만 공급해주면 되니까 초간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요거 만약에 샀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조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건전지는 빼내고 이제 랜턴 밑에 이제 건전지를 빼고 USB 전선 케이블이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닥만 빼서 사용을 할 겁니다. 설치는 간단하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이 있습니다. 그 두 선에 건전지 들어가는 쪽, 플러스는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하나씩 연결 해주면 됩니다. 건전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지그재그 들어가지죠. 아, 그리고 더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하시려면은 동판 구리판이 있으면은 구리판에 이제 전선을 이제 감아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배터리랑 이제 접착면이 많아서 뭐 실패할 확률이 또 줄어들죠. 그냥 하셔도 됩니다. 말아 가지고 끼워 놓으면 되는 거니까. 저게 동판이 없으면은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 애들 뭐 만드는 거에 저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없는 분은 그냥 하셔도 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통 이제 저런 데는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있는데 가격이 싸다 보니까 저런 걸 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충전식이라든가 USB 전원 타입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제품 단가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건전지 타입으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싼 맛에 쓰기 위한 거니까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개조 작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저 USB 뭐 충전 케이블이나 USB 전원 아답터나 그런 케이블들이 집에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 휴대폰 충전 뭐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제품 뭐 충전 시킨다든가 하면서 이제 버리고 선만 따로 남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자, 조례 작업이 끝나면은 플러스 선은 처음 시작하는 건전지 플러스 쪽에 선을 꽂아서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은 간단합니다. 다 쓴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꾹 눌러줘가지고 고정시킵니다. 자, 마이너스 선은 배터리 제일 마지막 번째 마이너스 스프링 쪽에 또 연결을 합니다. 고정은 내나 마찬가지로 다 쓴 건전지를 넣어서 고정을 시킵니다. 한번 눌러지면서 고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납땜이고 뭐 다른 장치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USB 이제 전원 어댑터 잭을 꼽아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저거는 뭐 컴퓨터에 USB 어댑터 꽂아도 되고 다른 전원 장치에 꽂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충전기 있죠? 충전기 그쪽에 이제 USB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전력을 많이 안 먹어서 괜찮습니다. LED 이제 램프 하나랑 이제 모다 조그만한 거 하나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에 이제 선 연결이 끝이 나고 이제 전원을 연결합니다. 보이죠? 불 들어온 거 보이죠? 자, 밑에 이제 모다가 돌아가서 이제 안에 반짝이를 이제 날려줍니다. 자, 반짝이 돌아가는 거 보이죠? 요래 사용하면은 건전지 걱정 없이 하루 전부로 틀 수 있습니다. 조례해가지고 이제 선이 안 빠지고로 선을 매듭을 지어서 밑에 뚜껑을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 낮이라서 불빛이 별로 화려하지 않은데 야간에 이제 틀어놓으면은 빛이 아주 화려합니다. 야간에 촬영한 영상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부터 보시고, 자, 안에 물이 이제 움직이죠. 반짝이도 반짝반짝거리고. 제가 있는 USB 케이블에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요걸로 껐다 켰다 스위치를 사용하도 됩니다. 없어도 되니까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전원 선만 있으면 저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제작할 때도 이런 거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은 죽을 낀데 조금 아쉽네요. 아무리 가격 단가를 낮추려고 했다 해도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밑에 뚜껑에는 선이 빠지게 제가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요거 선 연결하기 전에 선 매듭을 지어 가지고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죠. 납땜도 필요 없고 뭐 전기 테이프도 필요 없고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건전지 걱정 없고 그냥 뭐 무난하게 이제 사용합니다. 저렇게 닫아주면은 끝이 납니다. 어려운 점 없으시죠? 요래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선을 땡기도 안에 선이 안 빠지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돈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건전지도 아끼고 이제 밤에 이제 살포시 이제 키볼 겁니다.
자, 저기 보면은 우주 꼬맹이 네 놈이 있죠. 저놈들이 또 불빛 쳐주면 더 화사하고 이쁩니다. 아직 해가 안 떨어져서 밝아서 그래도 잘 보이죠? 예쁘죠? 화사하이. 뭐 이제 겨울에는 뭐 요런 거 장식 하나 있으면은 좋다 아닙니까? 저래 놓으면 이제 건전지는 이자부터 아닙니까? 뭐, 아, 이제, 불멍은 아니고. 내가 해놓고도 만족시키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밤에 이제 해본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더 예쁘죠? 우주 꼬맹이들 램프까지 키면은 안에 반짝이가 더 반짝이고 화사하고 예뻐요. 어떻습니까? 예쁘죠? 이? 옆에 테레비가 조금 걸리적거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반짝이만 보이죠? 반짝이멍이다, 반짝이멍. 조명 색깔이 다 틀리기 때문에 비추는 이제 빛깔대로 지금 요렇게 이제 반짝이가 예쁘게 나옵니다. 아유, 만족스럽습니다. 아이, 좋네. 아유, 이쁩니다. 자, 요렇게 개조해가지고 잘 사용하십시오.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요 멍때리기 좀 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구요. 감사합니다. 어, 누니야. 그러니까 내가 방에 있는데.